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루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현지 시간 일요일 우리 시간 월요일 아침입니다. 코인360 페이지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초록불을 모두 켜주고 있는 아침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는 상위권 코인들 모두 초록불로 현재 시각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격동의 한 주를 보낸 후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상위 10개 암호화폐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 건강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코인들 많습니다.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 대부분이 초록불을 켜고 있는 오늘 총 시가총액은 1854억 달러 수준입니다. 10위권 밖으로 넘어가 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18위인 테조스를 제외하고는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모네로 3%, 바이낸스 코인도 3%대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더욱더 밝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14일 대폭 하락한 비트코인은 그 후 며칠 증가세를 지속해 다시 5,600달러 선에 진입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주간으로는 12% 하락, 월간으로는 14.5% 하락 속에서 상승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시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심지어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들조차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의 영향으로 1,500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지만 가격이 어떻든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전 하원 의원 론 폴이 실시한 트위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앞으로 10년간 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다른 투자 가능 옵션은 미국 국채 금 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견고한 믿음 이어나가는 속에 리플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2위의 자리를 보다 견고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가치 208억 달러로 이더리움의 182억을 넘어서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주간으로는 3.4% 강세, 월간으로 14.6% 강세로 거래 이어나갑니다. 이더리움은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장 하락 시 손실은 더 컸었고 월간으로 더 변동성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의 주간 그래프는 리플과 반대의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간으로 회복세를 노리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거래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순위로는 바이낸스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2위는 OKEX, 3위는 후오비, 4위 디지피닉스, 5위 엘뱅크 등입니다. 자, 거래량을 보고된 순위로 살펴보면 빗썸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트플라이어 2위, 코인빗이 3위, 4위가 비트맥스, 5위가 바이낸스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빗썸에서는 서버 점검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0.91%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모두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캐시 SV가 현재 11%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0.3%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가 훨씬 더 큰 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 좋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지난주죠.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서의 암호화폐 논의의 잔걸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SIX 증권거래소가 세계 첫 암호화폐 ETP 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위스의 주요 증권거래소인 SIX가 다음 주에 처음으로 ETP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ETP는 ETF와 ETN을 포괄하는 개념의 상장 지수 상품인데요. 블록체인 스타트업 아문과 공동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5개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상품을 상장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하는 등 현재 시가총액 비중대로 가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헤이니 라시와 남은 공동 창업자는 이번 ETF는 전통적인 ETF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정책들을 동일하게 따라 만들어졌다면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환경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잘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 거래소는 지난 9월 ETF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거래소는 유럽 4위 시장가치 1조 6천억 달러의 거대 거래소입니다. 미국 SEC가 ETF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요 금융기관의 움직임이어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하원 재정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돈 세탁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캐나다의 언론사 아이폴릭스가 보도했습니다. 아이폴릭스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 재정위원회는 5년에 한 번 개정이 검토되는 범죄자금 세탁 및 테러지원법이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지난 2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통화에서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거래소를 금융서비스 사업으로 정의해 금융 규제를 하는 법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9일 캐나다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규제와 방향을 같이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금융서비스 기업이 PCM LTFA라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권고는 정부가 뉴욕의 비트라이센스와 유사한 암호화폐 거래소 면허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권고는 정부가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지갑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두 건의 미등록 ICO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등 규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 대한 기사 살펴보시죠. 내년 2분기에 바닥을 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윌리 우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6,200달러, 6,80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어 왔는데요. 우부울닷컴의 설립자인 윌리 우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이 당분간은 약세장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가 개발한 네트워크의 가치를 거래값으로 나눈 2017년 도입된 NVT 비율에 따르면 내년 2분기까지는 약세장에서 거래되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자, 그렇지만 단기적인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변수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단기간에 7,000달러를 돌파할 경우 2019년 2분기 전에 강세장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경우 가능은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7,000달러 이상으로의 가격 돌파가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스 BTC는 2017년 비트코인이 5,500달러에서 19,000달러까지 가는데 33일이 걸렸는데 내년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주요 미디어나 저명한 학자들,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후 300번이 넘게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왔지만 비트코인은 그럴 때마다 다시 살아 돌아왔다면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으로 전통적인 자산의 차트를 따라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톰 리조차 25,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가격 예측을 낮춰 잡았지만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이 촉매제가 될 수 있고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시장 조사자 알렉스 크리거가 월스트리트의 지하실에만 59억 달러의 암호화폐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의 결실이 장기적으로는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에 따라 내년에는 비트코인에게 수혈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2017년 시장은 투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현재는 더 현실적인 기반에서 상승 모멘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틴 경매장에서 약 3억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경매 거래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뤄진 바니 에브스웨스 컬렉션에 대한 이 거래는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라고 CCN은 보도했습니다. 이 거래는 허가된 블록체인만 경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예술 특화 거래 제공사인 아트어리와의 파트너십 속에서 체결됐다고 크리스티 측은 밝혔는데요. 총 42건의 경매가 이더리움 기반의 아트어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블록체인을 통해 예술품의 판매 가격, 경매 날짜, 품목 제목,
등 여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과 미술 수집가와 투자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보안성까지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예술품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인데요. 예술품이 판매될 때마다 디지털 인증서가 생성돼서 구매자의 신뢰를 높인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CC에는 크리스티가 아트워리어의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후비에서는 지난 몇 주간 시장의 불확실성을 남았던 비트코인 캐시 양대 진영의 싸움이 결론이 난 것 같다는 비트코이니스트의 보도입니다. 후비의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캐시 ABC 버전이 자사의 거래 플랫폼에서 경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SV 토큰은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1대1 비율로 분배된다는 공지를 하면서 ABC 버전의 비트코인 캐시가 승리했음을 밝혔습니다. 후오비는 하드포크가 여전히 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거래를 해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는데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로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만큼 하드포크의 정착 과정에서 어떤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비트코이니스트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암호화폐 가격과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전문가 의견과 투자 참고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여러분이 가진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오후 크립토 투데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